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어학과 영어학을 전공 중인 탈북대학생 이현철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북한을 나와서 중국에서 10년을 살다가 2008년에 한국에 입국했고요. 그리고 지난 2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열린 테드라는 강연 무대에서 영어로 탈북자 최초로 북한 인권을 알린 1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전 세계 그 1000명이나 넘는 그 세계 리더들 앞에서 그 제 3위 언어로 제가 강의를 해야 된다는 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고 많이 떨렸던 순간이었지만은 진짜 오랜 길 박수를 받았던 성공적인 무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영상이 지난 한 달 전에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저는 더 감동을 받았던 게 그 전 세계 여러분들, 심지어 그 가자 지역, 그 칠레, 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연락이 와요. 정말 북한이라고 하면 독재정권, 그 다음에 그 뭐 핵무기, 미사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서 신음하는 우리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영화 몇 편, 뭐 책 몇 권 읽는 것보다도 저희 12분의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로 쇄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감동을 받았던 게 그 중국인들이 반응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저에게 그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을 통해 갖고 우리 중국이 국가가 우리 탈북자들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하는 줄 몰랐다. 그리고 우리 경찰들이 그렇게 하는 줄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중국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 중국 내에서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너는 우리 중국에 몇 억이나 되는 그 팬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격려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다른 하나는 그 며칠 전에 받은 메시지인데요. 더 감동받았던 게 한 분이 자기 할아버지는 남북전쟁 때 중국 우영군이셨대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갖고 돌아다니며 자랑을 했대요, 그동안에. 근데 저의 강연을 보고 그게 너무 부끄럽고 할아버지가 그 군인이셨던 그 자체가 부끄러웠고 그래서 저한테 할아버지가 정말 밉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메시지를 보면서 참 중국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낼 줄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좀 눈물 나고 감동을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영어를 배운 지 3년도 채 안 된 짧은 시간에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강연을 마칠 수 있었던 건 아마 소통하는 사람과 제시작인 1대1 그 영어 프로그램이 저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탈북 대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포기를 하지 마세요. 저도 솔직히 31살이란 나이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지금 33살인데 정말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영어도 많이 필요했었고 근데 제가 포기를 하지 않고 진짜 용기를 내갖고 지금 이 자리에 오니까 제가 오늘 이 순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성북만사 영어 프로그램을 잘 받아서 포기를 하지 말고 저랑 똑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같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